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 제가 누구예요? 강협협상 1월 땅. 11분일 것 같아요. 아, 민희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이제 전보자, 그쵸? 예. 예. 이 사주는 아기 때부터 되게 고집이 센 사주. 예. 누구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사주. 아기라도 내가 어른한테, 어른이, 야, 너 일로 와. 한마디 하면은 어른한테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사주. 꼴통이 사실 말하는 거야, 결론은. 아닌가요? 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안 받아들이기, 내가 분명히 저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씩 내가 여기서 오기가 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남이 한 번 딱 말하면 딱 눈이 꽂혀요.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어요. 어. 근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그럴 때가 있어. 가끔. 한번 물어보자. 내 사주록에 당신이 예를 들어서 간복살이를 뭐 열흘을 했든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내가 두 번을 떼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간복살이 할 수는 피해 가지만 내가 간복살이를 안 했다. 그러면 내 몸으로 크게 다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저렇든 내 중학교 때 그 무렵 말을 하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 무렵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일명 먹는 거라 그래야 되지.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번 싸운 적 있죠? 중학교 때는 아니고 아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사이에부터 고등학교 그렇죠. 때 사이에 예.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본인이 잘못했잖아. 왜 본인이 잘못했냐? 아, 먹는 걸 그 아, 내 말 듣고 이야기해요. 따르지 마시고. 예. 내 말 듣고 이야기하시라고. 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먼저 누구한테 뭐를 먹었을 때, 뭘 시켰을 때. 예. 나 돈 없어요 하고 시키는 거야. 시켜놓고 나 돈 없으니 배째야 하는 거 틀리는 거잖아. 아, 그게.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야, 긴 것만 대답하세요. 긴 거 아니면 아닌 걸로 한 90% 맞고 10%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어? 왜? 말도 그만하시지. 왜 그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말을 왜 90%가 맞았다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싸대기를 맞으라는 수거든 그때 예, 어? 예. 그게 싸대기를 맞아서 구슬수가 돼서 간질수까지 같이 엮여서 가라는 수거든. 예, 맞습니다. 맞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왜? 내가 어린 나이에부터 좀 말을 하자면 방랑객, 유랑객 그 사주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역마살 또 플러스 눈에 살개가 있어요. 예. 손에 살개가 있어요. 몸에. 살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조금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툭 건드렸단 말이지. 본인이 잘. 그 이 사람 넘어지면 크게 사고를 변해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중학교 때,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초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지 않았냐. 먹는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나는 단골집이고 아는 사람이니까. 예. 내 엄마가 오면 죽겠지. 내 아버지가 오면 죽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 근데 그쪽에서 왜 애들이 이렇게 했냐. 그걸로 인해서 어른하고 시비가 아닌 시비가 분명히 붙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예. 그치?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내가 감옥을 가냐. 다른 일로도 감옥을 가냐. 예. 분명히 두 번은 있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예. 있었어요? 예. 응? 예. 이게 언제까지, 언제? 내 23살 때까지는 이 일이 있었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정확한 것만 내내 하세요. 그거 있고 또 그 이후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이 말 하냐면 23살 때 예. 25, 26살 때 또 한 번 있으라는 사주거든. 아마 그 정도 나이 됐을 거야. 이 오기가 장난이 아니야. 순간 내가 눈 돌아가 버리면 나한테 뵈는 게 없어요. 본인이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착해서 정도 많고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대한민국에 본인 혼자 있잖아. 챙긴다고 챙기는데 본인이 남을 챙긴다고 생각을 해. 그럼 내가 봤을 땐 남이 본인을 챙기고 있거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은 다 혼자 해놓고
요건 다 혼자 얻어먹는 격이 돼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예. 이 사람 말하는데도 내가 좀 참견을 해야 되고, 이 사람 말하는데 내가 교통정리 좀 해야 되고, 저 사람 말하는데도 내가 교통정리 좀 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의 근심이고, 내 엄마의 근심이야. 본인이 지금. 응?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 하나를 딱 잡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천만 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나이라면 벌써 3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한 1억 정도는 벌어 놨어야 돼 이미. 예.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아까처럼 유랑적으로 내가 표현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어렸을 때, 긴급만. 예. 한번 물어볼게요. 뽀봉이 뭔가요? 그, 차죠. 차죠? 예. 이 뽀봉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본인 말고. 했던 사람, 집안에서. 뭐, 택시 운전사를 했다든지, 트럭을 몰았다든지, 잠시, 잠깐만. 오랜 기간은 아닌데,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예, 예. 아버지가 좀 했죠? 예. 아버지가 한 번도 사시면서 예. 성공이란 단어를 아마 식구들한테 못 안겨줬을 거야. 예. 그래서 내 엄마의 예. 한숨이 더 컸을 것이고 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엄마 덕으로 지금까지 살았을 거야. 예. 아버지 덕으로 산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래서 내 아버지를 본인이 은근히 되게 싫어했었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보다 고집이 센 분이라 자기 중심적인 면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됐어요. 예. 순간적으로. 예.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래 보니 똑같이 따라하고 있네. 내가 절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 내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속을 많이 세게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부분을 내 아버지한테 많이 어렸을 때부터 실망한 부분을 본인이 모르게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틀렸습니까? 근데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머릿속에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내가 머릿속에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아직까지 마인드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요. 예. 아니면 뭐 틀리면 말씀하세요. 어? 근데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일과가 주어지니까 내 오늘 하루 일과를 가는 거고 또 내일 하루 일과가 마음은 급한 건 알아요. 마음은 급한 건 아는데 내가 어쩔 때는 순간적으로 방바닥에 껌 붙어 눕듯이 내가 그냥 누워 자질러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해버리거든.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서 친구들이 불러도 싫어라. 뭐 엄마가 밥 먹으려도 그냥 알았다고 알아서 밥 먹고 자버렸는지 혼자 집에서 은둔생활을 한단 말을 하는 거지. 예, 한 번씩 그럴 때 좀 있어. 그러니까 내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틀렸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자. 7년 세월이 됐을까? 8년 세월이 됐을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슴에서 내 집은 아니지만 나의 친구가 됐을까? 나의 형님이 됐을까? 나의 동기가 됐을까? 돌아가신 분 계셔요? 7년까지는 안 되고 몇 년은 됐죠. 거짓 이리저리 하면 7년이에요. 예. 6년은 조금 넘는 듯하고 7년은 좀 횟수로 7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응? 횟수로. 서로 7년 안짝인데 아닌데. 그러니까 횟수로 네. 7년이라고 이 고식한 사람아. 아니, 더럽게 고식하네 씨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 한번 내가 그래볼게. 그 사람 맞는지 봐보세요. 예. 얼굴이 약간 좀 넓적하게 각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좀 넓적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키가 크지 않아요. 예. 키가 좀 남자치고 중간키도 아니에요. 중간키보다는 조금 적어요. 예. 그렇죠? 예. 조금 적은데 예. 이 사람이 되게 예. 여자로 인해서 예. 그분이 여자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는지 어? 한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고 갔다고 그러네. 응?
여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배신을 당했는지 한스러운 인생을 몸은 아파서 갔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한스러운 배신을 당했는지 지금 나한테 전하고 있다고요. 네, 예. 니를 통해서요. 예. 응? 근데 이 사람 예. 물건 갖고 있는 적 있었죠. 예. 그렇죠? 예. 네모나게 이렇게 쇳덩어리처럼 된 게 보여요. 내 눈에. 그 이동식 에어컨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예. 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네모나게 그 약간 말하자면 옛날 핸드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 어쨌든 저렇든 그걸 당신이 받지는 말았어야 돼. 어? 이걸 받고 나서 당신 더 망자 거 받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형님 거니까 예. 내가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무 조상, 나무 망자가 내, 나 옆에 같이, 어? 같이 붙어 있게 돼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예. 이게 상기점이란 말을 하는 거야. 조상점이에요. 예. 잘 들으세요. 예. 어? 그러나 지금은 없게 보이지만, 장신이 갔다가 없앴다고 해서 그 망자가 가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야. 예. 지금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서른 끼스 나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예. 그런 물건 함부로 받지 마라. 예. 그 물건 받고 나서 당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적 한 번도 없어. 다리 쪽으로 계속 아팠을 거야. 예. 그쵸? 다리가 한 번씩 통증이 있고. 다리 쪽으로 계속 아팠을 거야. 다리 예. 병신되기 싫으면 내 말 똑바로 둬! 예. 살려주라고 이야기할 때! 예. 어? 여기가 인대가 아팠던지.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무릎이 한 번씩 아팠던지. 예. 자꾸 쳤을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아, 무릎이 한 번씩 찌릿찌릿 막 합니다. 그쵸? 예. 왜 그러냐면 이러다가 당신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걸어. 예. 어? 그러니 오늘 어쨌든 저렇든 가시는 길에 내가 조금 뭐 좀 해줄 거니까 예. 그리 아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당신 술 먹으면 큰일 나. 예. 술 먹지 마. 예. 술 먹으면 네 혼자 전 보고 있잖아. 어?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렇게 잘났으면. 아니 멍석을 피든지 어? 왜? 멍석 피자니 조금 두렵고 멍석을 안 피자니 좀 이상하고 그렇지 딱 준 거 아니지 지금 마음이 좀 20%에서 8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나 멍석을 안 피려면 확실히 멍석 말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알았어요? 예. 그 망자는 신이 아니라 허주예요 예. 그런데 당신한테 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망자는 자기 한을 불명이나 말했죠. 여자한테 한이 있었다고. 예. 그 망자. 예. 그 여자한테 한을 자꾸 쌓이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자꾸 응? 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저 여자한테도 가서 저 여자가 울면은 가서 술 한잔 마셔줘야 되고 또 저 여자가 울면 술 한잔 마셔줘야 되고 뭐 잠자리 한단 말이 아니야. 예. 동네 반장 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동네 총회장이 됐어. 어? 저 사람이 또 좀 안쓰러우면 저 사람한테도 토닥토닥 해줘야 되고 딱 그 사주로 지금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남자들도. 남자가 되더라도 그래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고. 예,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보세요. 네 악기나 잘 챙기세요. 네 악기도 못 챙기는 주제에 누가 악기를 지금 챙겨주고 있어? 예, 맞습니다. 어? 챙겨주는 건 좋아. 예. 챙겨주는 건 좋은데, 내 정신으로 챙겨주란 말을 하는 거야. 예. 어? 안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막 뭐든지 하지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넘나버릴 때는 다 놔버린다고. 어?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게, 껌딱지 딱 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어? 못하게 딱 놔버린다고. 예, 한 번씩 그럴 때가 또. 있고. 근데 그게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그런다고 예. 뻥치지 말라고 깜빡깜빡깜빡 그 내가 하기 싫으면 잊어먹은 것처럼 머리 딱 지워버린다고 예 스스로 그냥 그런 못된 습관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머릿속에 지워버렸자 그리고 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것도 병이야 예.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몸 지금 본인은 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보리밥에 상추 쌈을 싸먹을 때가 행복할 것이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몸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고 네. 내가 내년 1월, 2월, 3월 달 혹시 운전하거들랑
절대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가지 마세요. 네. 그때는 그쪽으로 가면 저 안 갑니다. 딱 3개월만 하세요. 아니면 내 머리로 크게 머리에다가 금 갈 일 있어. 표적할 일 있어. 그럼 뭐 무슨 뜻이겠어? 내 머리로 수술할 일 있다는 뜻은 말인가? 다리 가지고 수술해서 살아. 예. 그러나 머리 잘못되면 그 죽어. 예.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당신 집 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까요? 나 조상 좀 또 한번 봐줄까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바닷가가 고향이죠? 자, 제 고향은 아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선친 고향은 바닷가죠. 예. 바닷가. 예.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목포, 해남 뭐 그쪽. 예. 그쪽 고향이죠. 예. 뭐 해남이나 목포나. 해남. 해남. 예. 거기에서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도망왔어요. 예. 이쪽으로. 야밤도주하다시피. 예. 그러나 내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야. 네. 예. 내 할아버지의 잘못인지. 내 아버지의 동기 일신간의 잘못인지. 예.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응? 거기에서 우리가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듯이, 예. 호로 자식 같은 새끼. 부모를 때린 이 세상에 그런 자식은 없어. 예. 그게 당신 아버지 쪽에서 일어난 일이야. 예. 들어봤어?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네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누구누구는 지 엄마도 때렸다더라. 지 아버지도 때렸다더라. 그래서 못 살고 넘어온 게 여기야. 네, 그건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그래갖고 쫓겨나다시피 왔다 그래요. 그분이 한이 많아 내 가슴속에서 한 번씩 멍 때리고 내 자손들 여기 우리 자손들 본인들 자손 말하는 거야. 예. 다 못 살게 막아버리는 거야. 응? 막고 갔을 때는 오죽했을까? 내 말 틀립니까? 응? 맞고 갔을 때는 오죽했겠냐고. 그러니 여기에서 지기 싫으면 내가 정답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리기 싫으면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망자의 물건 함부로 갖고 있지 마세요. 예. 내 부모의 물건도 다 보내주는 판국에 나무 망자의 물건을 네가 무슨 수로 의리 지킨다고 갖고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7년한 세월을 몸이 지긋지긋하게 아팠을 것이다. 틀렸으면 따져. 아니 뭐 맞다고 봅니다. 그치? 예. 그리고 사람들하고 내가 아무리 어울려도 누구누구는 착해. 그렇지만 신임은 못 받았을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번개처럼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뛰어가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서 뛰어가고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뛰어가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서 뛰어가고. 나는 진짜로 누구처럼 우리가 은하철도 999. 예. 어? 그처럼 뛰어다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예. 999는 권영 있지. 이 찌그러진 차부터 못하게 다녔단 말을 하는 거야. 예.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내년 1, 2, 3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신길로 안 오려면 멍석 완전히 닫으세요. 예. 알았어요? 예.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건강 부분하고. 건강 불면이 나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또 수술할 일 또 생깁니다. 예. 내년 7, 8 수술할 일 또 생기니 절대로 그건 막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차라리 수술할 그걸 막으려면 내가 이만큼이라도 손에 표적을 있든지 다리에 표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수술한 것은 막아가나 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 부르지 마세요. 예. 안 모시려면 조상 부르지 마세요. 당신 은근히 그 줄기였어. 그럼 당신 그 나이에 떠돌이 인생 살겠지? 하지 말라 그랬지? 예. 한번 물어봐. 3년, 4년 그 무렵 내 엄마가 수술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수술했어? 허리 쪽으로. 허리가 안 좋은 분, 누가 집안에 허리가 안 좋은 분 계신다는 누구야? 이제 어머니도 수술은 안 하셨고, 그러니까, 허리는 안 좋으시다 그러고, 아버지는 한 4년 전? 야, 3, 4년 전? 예, 허리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허리 쪽도 안 좋았대. 예. 허리 쪽도. 뭐 말하는지 알지? 예. 허리 쪽에 다시 한번 수술할 일이 있으니, 허리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장으로 날려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예. 잘 알아들으세요, 제발. 예. 진짜, 여기 진짜 사우정들 많네. 됐죠? 예. 물어보고 싶은 거? 아, 없습니다.